처음 그 창업하고 2년 동안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네.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의 2년을 이겨낸 식당들의 성공 비법을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은주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개업 2년 만에 하루 매출을 8만 원에서 400만 원대로 와. 무려 50배나 끌어올린 그런 사나이입니다. 근데 그 배짱, 그 생존법 지금 만나보시죠. 사람들의 눈길 사로잡는 화려한 비주얼. 2년 만에 매출이 50배나 수직 상승.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찾아간 곳은 경기도의 한 식당입니다. 2년 만에 진짜 초반에 비해서 매출이 50배나 올랐어요? 아니, 올랐죠. 그건 안에서 들어가서 물어보셔야지. 쟤는 모르겠어. 진짜? 맞나 봐. 와, 대박. 가자. 신나서 안으로 바로 들어가 봤는데요. 자, 2년 만에 매출을 껑충 뛰게 만든 비밀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맛있게 드시는데. 드시는 게 뭐예요? 이거를 먹어봐야지 압니다.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둘이 먹다가 한 명이 죽어도 모르는 그런 음식이에요. 둘이 먹다가 한 명이 죽어. 바로 이 사람이죠. 얼마나 맛있길래. 야, 점점 더 알쏭달쏭해지네요, 진짜. 아니, 도대체 뭘 파는 거지? 일단 한번 먹어봅시다. 여기요, 여기. 두 명이 먹다가 한 분 기절한 그 메뉴 있죠? 네네, 그거 좀 주세요. 침 꼴깍 삼키며 기다리던 그때 놀라운 비주얼의 메뉴 등장! 어마어마하죠? 이게 뭐 이거 해물탕? 아, 이게 해신탕이라고. 해신탕.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킨다는 낙지에다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보, 그리고 조개, 새우까지 그야말로 몸보신의 제격이라는 해신탕 되겠습니다.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아니, 그냥 통통한 게. 전보. 신선함이 그냥 막 느껴져요. 잘 드시네요. 맛있겠어요. 한 드시면은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드셔도 올때 먹었을 때 식감이 제일 최고야, 진짜. 각종 해산물을 코스대로 하나씩 먹는 이 느낌. 와우. 멈출 수 없는 젓가락질에 서서히 바닥이 보이던 그때. 네. 뭐가 또 있어요? 등장한 이것은요, 네. 바로 토실토실한 토종닭이었습니다. 이 안에 또 닭까지 있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해산물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닭이 들어있네요. 네, 원래 닭이 들어가 있어요, 토종닭. 그래야 해신탕이. 그렇군요. 요즘 제가 피곤한 것도 어떻게 아시고 그냥 몸보신을 제대로 했습니다. 호랑이 기운이 벌떡! 오늘의 주인공 조성환 사장님이십니다. 1년에 50배가 올랐다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 1,000원이 직원이 포장해요. 직원이 11,000원 포장한 거 8만 원. 네. 그때 당시 오픈하자마자 8만 원인데 50배가 뛰면은 지금 하루 매출이 400만 원? 최근에는요, 월 매출 8천만 원까지 올랐다고 해요. 이 비법이 뭡니까? 비법이 뭘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라셨어요. 당혹스럽네?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비법이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일단 여기서는 단서를 못 찾은 것 같고 주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출동! 그런데 주방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막 딱딱딱 들어와야 되는데 진짜 안 되겠다. 여쭤봐야 되겠다. 일단 닭을 손질하고 계시네요. 기름기가 많아요. 기름기가 많으면 국물 자체가 좀 느끼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름을 다 손질하고 그리고 이제 삶게 돼요. 그래서 요즘 냄새나는 부위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는 다 버리는 거구나. 버리긴 왜 버려요? 이건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용하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법이라. 자, 깨끗하게 씻은 닭껍질을 프라이팬에 넣고요. 달달달달달달 볶아서 기름을 내주는데요. 그러면 닭이 노릇노릇해지면서 닭기름이 완성이 되는데 이름하여 개유라고 합니다. 이게 육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또 비법 가루가 또 하나 더 들어가줘야지 완성이 됩니다. 비법 가루가 또 있어요? 네.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 비법 가루가 있습니까? 네. 공기, 짠짠. 뭘까요? 공기, 노릇스름하니 요거 무슨 가루인지 아시겠나요? 강화? 땡! 미숫가루. 고소한 거, 고소한 거. 이게 뭐지? 콩가루? 땅콩가루. 땅콩가루. 귀한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볶은 땅콩가루를 같이 섞어서 한번 볶아내서 고형화 시켜가지고 육수에 같이 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만들어 놓은 닭기름에다가요 땅콩가루를 넣고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며 끓이다 보면 기름이 걸쭉해지면서 비법 기름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든 기름을 육수에 넣어주면 이 집만의 해신탕 비법 육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손님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사장님의 비법이 있다는데요. 그것은 인천에서 바로 공수해온 신선한 해산물입니다. 6가지 정도 사용해요. 해산물은 가리비, 바지락, 백합, 피조개, 산낙지 뭐 이런 종류를 사용하니까 그날 들어와서 그날 웬만하면 다 사용하는 게 가장 제일 좋습니다. 해산물의 신선함을 위해 들어온 날 모두 사용하는 게 사장님만의 철칙. 낙지에서도 많이들 막지볶음 해드시잖아요. 고르는 방법은 이 다리를 이 손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아, 눌렀을 다리를. 때 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서 조금 뭐가 끊어지는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선도가 안 좋은 겁니다. 아. 전복 같은 거 고르실 때도 이런 모양 끊어지지 말아야 유지하고 되네. 있는 그 전복 구매하시면 더 훨씬 더 신선한 그 전복 드실 수 있다는 거.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왜 없었을까요? 그때마다 묵묵히 옆을 지켜준 이들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자, 밀려들던 손님들이 빠진 오후 시간. 가게가 한적한 틈을 타서 사장님이 또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요게 또 사장님만의 비법이라고 해요. 콩나물 반찬입니다. 가정에서 끝까지 꼭 저를 지켜봐 주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동시에 가게를 홍보하고 있었던 건데요. 와, 이면주 씨 그야말로 일석이조 맞죠. 2년 차 버티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무엇이 이렇게 어려움에 겪게 나를 만드나라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해결하다 나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지금의 성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장님. 앞으로도 꽃길만 걷길 바랄게요.